광주 전남의 소비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낮은 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대금 대신 부가가치세를 양도받기로 한 채권자가 세무서의 실수와 관련 규정 비비로 돈을 못 받게 됐습니다. 박철환 해남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남 단체장들이 줄줄이 낙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은 사정이 낫겠지만 요즘과 같은 경기 불황 속에서 일반 서민들은 웬만하면 씀씀이를 줄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내 소득 증가 속도가 더디고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계속 감소하면서 광주 전남의 소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6,100억 원의 총 매출을 올린 광주 신세계. 상위 20%의 구매 고객들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한 비중이 80%에 달합니다. 돈 많은 고객들이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여유 있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고객들이 80%의 외형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소비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소득이 평균 이상인 고소득층의 소비 규모가 저소득층보다 2.36배 많아서 6대 광역시 가운데 부산 다음으로 격차가 큽니다. 전남은 3배로 9개 도 가운데 소비 격차가 가장 큽니다. 지역 내 대기업들의 수출 부진과 조선업 불황 속에서 중소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주 전남의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을 만큼 소득 증가 속도가 더딘 게 한 이유입니다. 또 광역시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광주의 경우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계속 감소하는 것도 소비 격차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의 임금이 계속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지역 소비를 계속 위축을 시켜가지고 서비스업이라든지 다른 분야 소득을 위축시켜서 같이 다시 또 소비를 위축시키고 이게 결국 지역 경제 전체를 계속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그래도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과는 달리 저소득층은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이면서 소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공사 하도급 업체가 세무서의 실수로 받아야 될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세청은 관련 규정이 없고 담당 직원의 업무 미숙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장흥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하도급 업체 48살 임모 씨는 부족한 공사비 대신 1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양도받기로 원청업체와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국세환급 양도 요구서를 작성해 해당 세무서에 전산 처리까지 해뒀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은 임 씨가 모르는 사이 다시 원청업체에게 돌아갔습니다. 양도 요구서 작성 이틀 만에 원청업자가 임의로 취하 신청서를 제출했고 세무서 측이 이를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업무 처리가 됐다는 것은 어떤 그 공무를 처리하시는 분들 어떤 비리 관계가 있다든가 하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건 이제 현재 수사 중에 있고요. 해당 세무서는 신청서 취하 관련 규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데다 담당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직원이 신규 직원이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이것을. 사무 처리 규정에는 뭐 이제 안 돼 있어요. 해석상으로는 규정은 없지만 국세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환급금을 다시 임 씨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규정 개정을 상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하청업체 측의 고소에 따라 담당 세무서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환급금 지급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인 서희건설 컨소시엄이 국토부에 개발 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서희건설 컨소시엄은 당초 환승센터를 세우고 30년 후에 시의 건물을 기부 체납할 계획이었지만 이 경우 수익성이 없다며 기부 체납하지 않는 조건에 변경된 개발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이와 같은 개발 방식 변경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단체장들이 줄줄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박철환 해남군수가 항소심에서도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보성 무안군수도 낙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대규모 인사평정 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철환 해남군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인사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 등에 대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정의 신뢰를 하락시켰다고 박군수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박군수가 금평위원회에 조작을 지시했다는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군수의 비서실장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박군수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해남군의 군정 공백이 더욱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박철환 해남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보궐선거는 그만큼 지연될 전망입니다. 이미 4월 보선은 사실상 무산됐고 조기 대선과 보선을 동시에 치르는 건 역시 어렵게 됐습니다. 에서는 벌써 세 번째로 군수가 현직에서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군정 공백이 장기간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사퇴해서 보궐선거를 통해서 군수를 새로 뽑아서 해남군에 이어 뇌물수수와 입찰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부 보선군수.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친형이 구속된 데 이어 군청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김철주 무안군수까지 민선 6기 막바지에 낙마 위기를 맞는 단체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에는 헬기 총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현장이 보존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등과 협력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의안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국회의원 29명이 서명했습니다. 정수만 전 5.18 유족 회장이 30여 년간 모아온 10만 쪽에 달하는 5월 기록과 자료를 공개합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1980년대 중반부터 국회와 육군본부, 검찰 등을 다니며 5.18 자료를 수집해온 정수만 회장이 기증한 5.18 일지가 오는 16일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공개됩니다. 기념재단은 또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별도의 37주년 기념행사를 여는 방안도 추진 중이며 오는 20일 전까지 유엔 측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창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혁신도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의 든든한 거점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한가운데 빛가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대구에서 19번째로 문을 연 빛가람 혁신센터는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최초의 공기업 자율형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에너지 관련 기반 시설과 연계해서 에너지 신산업 관련 생태계를 보완하고 에너지 분야의 기능적 거점 시설이 될 전망입니다. 에너지 분야의 열정과 꿈을 가진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힘차게 도전하고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빛가람 혁신센터에는 에너지 신기술을 시험 실증할 수 있는 공간과 입주 기업 전용 공간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한전의 전력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제품을 공동 개발할 수도 있고 인력 양성과 고용 창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하시면서도 어떻게 하면 협력 관계를 좀 더 폭넓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센터가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과 함께 광주 전남을 에너지 신산업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자 우리나라 세시 풍속에서 큰 비중을 가진 날, 바로 정월대보름이죠. 더위를 먹지 않고 여름을 무사히 보내기 위한 더위팔기. 농사가 잘 되고 마을이 평안하길 기원하며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하는 지신밟기와 자전놀이. 그리고 대보름달이 뜨면 저마다 소원을 빌고 논이나 밭에 불을 지르는 쥐불놀이 등 다양한 풍습을 보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광주에선 대표적으로 남구 칠석동에서 고싸움 놀이축제가 열리고요. 그리고 광주 시립민속박물관과 각 자치구에서도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정월 대보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의미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고요. 더욱이 올해는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의 여파로 그나마 명맥을 이어오던 행사마저 취소되거나 축소됐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발견된 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여수시 소라면에서 발견된 수리부엉이 폐사체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는 반경 10km 안에 가급류 이동을 제한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했으며 내일까지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선대 교수와 직원 총동창회로 구성된 대학자치운영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개방이사의 취지에 맞게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구성원에게 이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회는 조선대 법인정관을 위배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조선대학교 이사회는 개방이사와 구재단 측 그리고 교육부와 학교 측 각각 3명씩 9명으로 구성되며 현 이사회는 오는 25일로 임기가 만료돼 새로운 이사회를 꾸려야 합니다. 광주 신세계가 추진 중인 특급 호텔을 비롯한 복합 쇼핑 시설과 관련해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신세계 광주 복합 쇼핑몰 저지 시민대책위는 복합 쇼핑몰의 상권 영향 반경이 15km에 이른다며 광주 한복판에서 지역 상권 전체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광주시와 신세계가 맺은 양해각서는 2019 수영대회를 위한 것이었지만 수영대회 전 건립이 물 건너간 만큼 양해각서도 백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선대학교 병원이 외래 진료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조선대병원은 부족한 외래 진료 공간과 병실 확충을 위해 지난 2014년 공사를 시작한 외래 진료센터 공사가 완공됐다며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9개 진료과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 지정 음압 입원 치료 병상 5병동과 격리 병실도 갖춰져 있어 신종 감염병 질환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913 송정역 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 장관은 1913 송정역 시장의 성과가 지역 청년 상인의 희망이 되고 긍정 에너지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바른정당의 이종구 정책위 의장은 호남 발전을 위해 국민의당과도 적극 협력하겠지만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후보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종구 정책위 의장은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표에게 대항할 반문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국민의당과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최성 경기도 고양시장은 여야의 대선 후보들이 당리 당략을 떠나 대통령 탄핵 인용을 관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성 시장은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결정이 유보되거나 기각될 위험성이 높아지는데도 대선 후보들이 대권 요기나 개헌 논쟁, 정계 개편 등에 집착하는 한심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